연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부에 보시면은 그 메모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오늘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저희들이 작년인가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한 7, 8천 명이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역에 상당히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역이 많이 중단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라.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손 들어봐라. 거기 이제 예스 노 이렇게 답변 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더 어려워졌다 하는 사람이 한 52%, 3%는 사역이 많이 어려워졌고 중단됐다. 근데 40, 한 6, 7%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잘 됐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그런 기간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업하는 거 어떠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떠세요? 혹시 부부관에 어떠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어떠세요? 선교사님들 저희 있는 곳에 다 나오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됐잖아요. 그럴 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너무 힘들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에이 다녀 내려놓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혹시 전사님 사용하시면서 아예 나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좀 이제 어떻게 예. 혹시 있다면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사업하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예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아무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뭐 그럴 때 그만두고 싶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왜 포기하는가? 왜 그만두고 싶은가? 왜 이제 손 놓고 싶은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는 그 다른 그 ESV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vision이라고 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은 망한다. ESV 성경에서는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prophetic vision은 예언적인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다 놔버린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끈을 이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 어려운 것을 거치고 거쳤는데 이제는 놔버려요.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끈을 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못 견디겠어 하면 딱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놔버리냐 이거죠. There is no vision.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없으면 놔버리게 된다. 저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끼우는 첫 번째 단추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굵게 나. 비전. 이 비전인데 이 글씨체가 좀 엉망이네요. 이해해 주세요. 엔드 비전이에요. 엔드 비전. 이제 궁극적인 비전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그 비전. 근데 이 비전은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가진 비전을 내가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고백하길 과거에 코너스톤 교회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는 그때 정말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많이 봐야 되는데 남의 비전을 많이 이렇게 끼우거렸어요. 샌들백 교회는 어떻게 하나? 윌로크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남의 비전을 카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전이 생깁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지고 열매가 없어도 놓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비전을, 궁극적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빨간 하트로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이게 커요? 작아요? 이 하트가? 크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셔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 전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대충 넘어갔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명이 자녀 중에 네 명은 구원받아도 되는데 한 명, 아예 너는 구원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99마리 양을,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렇게 찾도록 찾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한 민족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민족은 없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마음.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한테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 복을 받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안식이 모든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한계시록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이구나. 모든이구나. 이 마음에서 엔드 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23절에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라비아 갔다가 다소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근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가서 그 도우려고 갑니다. 그때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다수에 들려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 정말 선교 잘하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 위에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가 돼서 이제 선교여행을 가는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차, 2차, 3차 하는 동안에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아시아면 터키예요.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럽의 마케니아 지방 사람이 꿈의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바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13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곳에 따르면. 그런데 그때에 3차 끝난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5장 2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 다음에 저 로마 거기까지, 예루살렘 일루리온까지 불과 십몇 년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다 전했다. 복음을 다 전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no place left.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아시아와 유럽 지방에 복음을 다 전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한 민족도 한 영혼도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모든 민족, 지구상에 한 12,000개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가 아는 종족이 한 7,000개 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종족 한 3,100몇 개까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러면 끝이 오리라 하세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엔드 비전. 엔드 비전.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뭐 약하지만 제가 몽고에서 사역할 때 내몽고에서 복음 증거를 갔을 때 아니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양고기 먹고 막 이렇게 사역하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밤에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벌판에서 이렇게 일 볼일을 봐야 돼. 새벽 3시. 새벽 3시 되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모래폭풍이 막 휩싸였었어요. 그리고 모래폭풍이 다 지난 다음에 새벽 3시 막 배가 아파서 할 수 없이 화장실 볼일 보고 앉았는데 이게 벌판에서 하늘을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얼마나 별이 많은지, 360도 동서남북에 별이 많은지, 막 사진을 이렇게 찍어내도 찍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간 아, 저 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실 자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난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상급 무슨 상급이에요? 저는 저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을 셀 수 있니? 물어봐요.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뭐 능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뭐 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리더십. 아브라함의 정말 훌륭한 점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고 큰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어요. 큰 민족들이 그 영혼들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몸에 소름이 돋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 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무슨 에이 그런 일은 내게 없죠. 아브라함에게 나있어. 그러나 그건 내 바람이 아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모든 열방을 그 그림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사진으로 딱 찍혀져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별만 바라보는 그 비전 그 그림을 보러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는 이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No place left.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어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어떻게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한 그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코너스도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자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대사명. 대사명이 뭐예요? 자,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사명. 이거를 대사명을 이룰 때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그 엔드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사명을 우리가 예수님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열두 제자들한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요. 열두 명이 뭐예요? 뭐 곱하기 3은 될 것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열두 제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잖아요. 이 대사명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적인 목표. 양적인 목표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한테 가라? Some nations, 일부 nations가 아니고 All nations.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민족으로 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와 땅.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부터. 어이커스라고 그러지. 어이커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 근데 어떤 분은 선교지에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하지 사는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도 전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 그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선교지에서만 전도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고 직장들하고 이웃하고 친구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볼 때 꼭 누구부터 전도했냐면 유대인부터 전도했어요. 유대인의 회상에 가서 복음을 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어이커스에 철저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요즘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 리스트를 정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다섯 사람 리스트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애도 봐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my story,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God story, three circles, 3번 전도 같이 나누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것이 수평적 이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코너슨 교회가 이 레드우드 시티에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레드우드 시티로 이렇게 오셨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레드우드 시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왜 레드우드 시티에 오게 하셨어요? 왜? 여기가 동서남북에 가까운 위치라서 물론 그런 거 있지만 레드우드 시티에 있는 영혼들은 네가 책임져라 하는 것이죠. 아전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 많이 아니죠. 물론 한국 사람 필요한 우리 주님은 이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레드우드 시티가 잘 섬기면 예루살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플러스 원을 또 주셔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베이에리아를 주셔요. 레드우드 시티를 잘 섬기지 않으면 절대 베이에리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고 이 떠났다가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왔을 때 두 달란트 맡겨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 남겼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한 사람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 맡겨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 안 했어요. 다시 한 달란트 그냥 주인에게 줬으니까 주인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이 나쁜 놈아 왜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나쁘게 하셨을까? 나는 이게 뭐 그냥 번전만 뒤로 뛰면 됐지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됐나? 근데 저는 네가 전도 안 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 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잖아. 네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거를 잘 섬기면 베이아리를 주시고 베이아리를 잘 섬기면 캘리포니아를 주시고 캘리포니아를 잘 주시면 미국을 주시고 미국을 잘 섬기면 열방으로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확장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연구하는 요즘에도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는 그 도시를 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그 도시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처치 플랜팅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사역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전 세계로 막 1년에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처치 플랜팅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이 레드우드시티에 옮겨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잘 섬기고 이 베에리를 잘 섬기세요. 여기에 있는 많은 열방들, 많은 멀티에스닉, 많은 한국인들을 잘 섬기고 이미 잘 섬기는 그럼 어떻게?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1인당 막 200, 1000명씩 담당해가지고 해야 되나? 에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적인 명령. 질적인 명령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전하고 예수 믿기만 해서 끝나지 말고 뭐 해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대사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요. 이거는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막 가서 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뭐 분부한 가르치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를 삼으라. 우리 제자를. 저는 우리 방송 이번 팬데믹 때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랬는데 제자 훈련이 더 강화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 없어져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코로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하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지 않고 나가는 흔들지 않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더 기회가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는 코로나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은 뭐 그냥 트레이닝이 얼마나 많은지 온라인 막 줌으로 뭐 하여튼 해서 근데 바쁜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자를 삼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려? 디모데한테 너는 디모데는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 바울 디모데, 충성된 디모데,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한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몇 세대가 나와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1대, 2대, 3대, 4대, 4 제너레이션까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중수 형제님 예를 들어서 송병인 형제님을 제자 훈련했다.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했다. 그럼 송병인 형제님이 또 누구? 옆에 있는 저기 김 형제님을 또 했다. 그럼 김 형제님이 그걸 또 오 형제님을 했다. 이렇게 4대가 가야지만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1대만 가고 끝나면은 안 돼. 물론 되겠죠. 그러나 4대까지 가야 제대로 했다. 우리 항상 모일 때는 1, 3, 9 다이어그램을 항상 물어봐요. 당신의 1, 그리고 3명, 그 3명이 또 다른 3명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시플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 4세대, 4 제너레이션까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베이아리아를, 어떻게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열방을, 어떻게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4-generation reproducible 제자 삼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제자를 삼을 때 처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갈 수 있겠지만 이분이 다시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어떤 땅에 씨가 뿌려지는 길갓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재생산을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임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참 의료민들이 이게 지금 제가 캘리포니아를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으라 하니까 뭐 대단하게 다 1인당 뭐 만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4-generation 제자를 삼으면은 그게 열방을 향한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고 세상 어거나이제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가 막 서로 용틀이 막 애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기도. 기도. 주님 안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지만은 바울이 심었나? 하여튼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상당히 좀 익사이팅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나요. 그 재밌고 즐거워. 제가 내년이 환갑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빨리 한국에 빨리 서울에 가서 저 혼자 여기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동역자들이랑 같이 이걸 해야 되고 싶은데 제가 가는 그 이제 빅 칸츄리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서울로 불러주셨는데 서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강이에요? 한강. 강북에 구가 14개, 광남에 11개가 있어요. 저렇게 이 내 예루살렘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야 서울이 이제 뭐 뒤에 근교까지 잡으면 더 커지겠지만 서울 안에만 한 천만 명 되잖아요. 10 밀리언. 크리스찬으로 많이 잡아서 요즘 많이 잡아서 뭐 10% 안 믿는 사람이 9 밀리언이죠. 이 가운데 참 서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2025년까지 적어도 1,000명의 재생산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개의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여기 신촌에 나무교회가 하나 지금 세워졌어요. 그리고 목동에 2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7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 좋은 크리스찬, 저는 특히 이 CCC 같은 그리고 학원에 있는 그 간사님들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 교회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재생산 제자를 양육하면서 함께 네트워크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일을 이룬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여기에 지금 리디머 무슨 교회? 리디머 바이블은 아닌가? 리디머 교회하고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 베이아리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워진 리더들을 전 세계에 또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그러니까 심내교 해외 선교도 협력하고 두란노 해외 선교도 협력하고 다른 그 선교도 협력해서 우리 같이 지금은 이제 같이 협력하는 시대. 그래서 다시 한국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근데 이제 이 한국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출신 선교사들이 2만 2천 명.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한 2만 8천 명 되는데 줄어서 2만 2천 명.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한 6천 개 돼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 UUPG들을 위해서 마지막 끝을 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교의 나라. 선교의 나라. 저희가 가서 하는 일도 많은 영혼 그냥 다 선교사로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요즘은요 멀티 컬처럴 시대예요. 여러분 기업을 해더라도 그 기업 안에 여러 민족 사람들이 다 섞여서 일하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서 일하는 시대예요. 지금 세계 현지에서 중국에 가도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에 가도 여러 민족들이 와서 같이 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은 일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됐어요. 옛날에 한국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로만 일했어요. 이제는 넓혀서 여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든지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순교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순교의 나라. 하나님은 이 순교의 그 피를 외면치 않으시라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을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이 한반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 끝을, 마지막 끝을 온 민족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7월 29일 다시 서울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 그런 꿈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코너스톤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다시 우리 코너스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라인 맞추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코너스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나의 미션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자 삼으라. 그걸 통해서 저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방구사님 사무실에 올라가 서울 지도를 그리고 열방 지도를 그리면서 또 레드우드 시티 지도가 일단 붙어 있고 그저 열방 전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데, 아 이거 제 우리 방구사님 저랑 생각했던 비전하고 똑같구나 생각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비전을 말해도 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집어먹어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가시 덜밭에 떨어져도 가시가 기운을 뺏어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 돌밭에 떨어져도 해가 비치고 뿌리가 얇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peace of personal peace, 평화의 사람이라, house of peace, 평화의 가정이라고. 우리 코너스톤이 church of peace, 평화의 교회가 되고, 평화의 가정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 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또 앞으로 제가 언제 다시 예, 여러분 앞에 우리 사역을 또 보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앞으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저도 이 레드우드시티에서 코너스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서로 나누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황된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일들을, 사역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새로운 코너스톤의 사역을 주님께서 열으셨습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